두둥, 오늘은 저거예요. 칡냉면. 칡냉면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거 말고 그냥 식당에서 파는 걸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이거 시커먼 게 있네. 그래서 이거 한번 시켜본 건데, 굉장히 시커멓죠. 이게 맛있는 저거예요. 시커먼 게. 그래서 시켰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소스가 이렇게 냉동이네요. 녹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팩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한번 지금 배가 불렀는데 만들어 볼까?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제 비주얼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시커멓죠? 이게 맛있어요. 의외죠? 생긴 거 진짜 맛없겠는데. 그 제가 이제 식당에서 먹는 거가 이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어떤 맛일지. 저는 1인분 거의 안 먹죠. 근데 오늘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1인분 먹도록 하죠. 왜 냉동으로 했냐면 이게 생각보다 온도에 민감해요. 그래서 상하거든요. 그래서 냉면이니까 뭐 상한 건 상관없겠지. 근데 쉽게 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유통도 차갑게 해서 유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어 그죠? 냉장실에, 그래서 냉동이나 냉장실에 이제 보관하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짠, 메밀, 장국, 그죠? 갓쥬오. 이렇게 써있네요. 면사랑. 면사랑 유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괜찮겠죠? 잘 녹이면 되겠어요. 이제 따뜻한 물에 넣어놓으면 잘 녹겠죠? 그냥 만드는 과정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건 미지근한 물이에요. 오, 잘 녹는다. 와, 이건가? 이건가? 그죠? 잘 녹죠. 그냥 다 헤쳐지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풀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와, 이렇게 쉽게 풀러지네요. 오, 이건 따뜻한 물이에요. 온수기가 아니라 그죠? 얼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뜨뜻한 팔팔 끓는 물에 넣었다가 뺀다. 그렇죠? 익히는 거 아니에요. 넣었다가 약간 풀어지면 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 넣어서 이제 2분 동안 기다렸다가 꺼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 다이소에서 이거 채 팔아요. 이런 채 하나 사 놓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익혀줘야지. 약간 풀어졌어요. 약간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냉면은 맛있으면 좋겠네요. 식당에서 파는 것처럼. 뭐 하다 보니까 물이 졸았네요. 이렇게 넣자마자 빼는 거예요. 물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겉에 이제 들어붙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젓다가 그냥 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이미 그렇죠? 이제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에 식혀야겠죠? 이게 뭐라고 지금 찍고 있죠? 이제 물이 안 들어가게 하고, 이제 아까 그 녹힌, 그죠? 뜨거운 물에 녹힌, 너무 녹히면 이제 너무 차갑게 안 하고 이제 미지근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이제 따졌어요. 잘안 따져요. 어떨지. 색깔은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네요. 썩, 그쵸?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배가 부른 상태라서 막 먹지는 못할 거예요. 좀 남길 수도 있어요. 많이, 그쵸? 그래도 이제, 만드는 과정이랑 이제 이런 거다 보여드리는 거죠. 괜찮죠?
괜찮아. 비주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면도 굉장히 얇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시중에서 먹는 그런 느낌, 그렇죠? 과연 맛은 어떨까요? 실패 같아요. 제가 원하는 맛이 아니네요. 뭐랄까? 보리차 맛이네요. 보리차 맛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망하지 않았나. 제 배가 부른 상태에서 더 이상 먹는 거는 좀, 무리 같고, 좀, 어머니, 한번, 괜찮다면 어머니 드리거나, 뭐, 다른 분 드리거나 그래야 될것 같네요. 두 젓가락 하는 것도 무리 같아요. 맛이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네요. 아쉽네요, 좀. 그렇죠?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메밀 이게 저 냉면 그게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면도 그냥 저희 시중면 먹는 것보다는 좀 그래요. 조금 아쉽네요. 좀더 탱글탱글하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뭐 실패도 하죠. 그래서 오늘 실패했는데 그죠? 실패 영상도 올리고 성공 영상도 올리고 언제나 그렇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